안녕하세요. 연세 박태현 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 오늘은 연령대별 구강 상태, 치아 상태와 그에 따른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년기가 되신 분들은 이제 치아 마모도 많이 일어나고 치아를 둘러싸고 있던 잇몸이 연령 증가에 의해서 점점 내려가서 뿌리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음식물도 많이 끼게 되시고 연령이 증가되면 침이 나오는 양도 많이 줄어드는데 침의 역할 중에 하나가 치아 우식증이나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드러난 뿌리에 충치가 많이 생긴다든지 잇몸 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노년층 분들은 1년에 스케일링을 3회 이상 받으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치과에 오셔서 꾸준하게 꼼꼼하게 관리를 받으셔야 치아가 상실되는 것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연령별로 치아 관리할 때 주의할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령에 상관없이 치과 질환은 항상 초기에 발견해서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치과 질환이 방치되면 치료 방법도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치료받을 때 아프고 힘들고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하게 이상이 없더라도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